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살아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덤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.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알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.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군산항 구영아 옆에 같이 오세요. 자, 오늘은 또 제가 사랑하는 MC, 멋쟁이 MC 김태윤님과 여보시오, 일로 오시오, 멋쟁이 오빠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나인성 가수님과 함께 같이 가요. 들어준다면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아무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.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사랑한다 해준다면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.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. 자, 마무리 멘트 마지막 MC 멋지게. 네, 오늘 군사